그래서 마스크 때문에 요즘 눈썹 문신도 많이 하시고 속눈썹 파마도 되게 많이 하시고 연장 이런 것도 되게 많이 해요. 아... 네. 왜냐면 마스크 쓰니까 화장하기 싫잖아요 사람들이. 미국의 한 조사기관의 조사에 의하면 미국 여성들은 평균적으로 하루에 12분을 자신의 아름다움을 위해 화장을 하는 데 사용하고요. 월 15,000원가량의 화장품을 구매한다고 합니다. 이 양반은 어떨까요? 보통 사람들보다는 좀 더 많은 돈과 시간을 아름다워지는 데 사용하겠죠? 뭐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도 않는데 말이죠. 어이구, 달라지긴 달라지네요. 오늘은 어떤 메이크업을 하게 해주실 겁니까? 저번에는 이제 눈썹 문신 뭐 하지 마라. 그리고 뭐 눈 화장 하는 방법, 뭐 베이스 하는 방법 알려드렸는데 오늘은 아무래도 최근 갑자기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상황이 생겨서 또다시 변장을 해야 하는 분들 많으시죠? 그동안 마스크를 써서 좋았는데 또 화장을 하려니까 화장법을 잊어버렸단 말이죠. 오늘은 화장법도 배워보고 전문가가 쓰는 싸고 좋은 화장품 뭐가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. 그래서 보통 요즘 저 같은 경우에는 눈 화장을 먼저 하고 메이크업 그 바탕 피부 화장은 최대한 늦게 하는 타입이거든요. 그래? 우리는 이거 먼저 두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. 그치. 베이스 먼저 하고 순서대로 막 눈썹 그리고 눈 화장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하시는데 눈 화장부터 하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. 볼따구에 붙인 거 저거 잠시 후에 알려드릴 겁니다. 그렇게 지금 패드도 살짝 올려놓은 거예요. 그 피부에 수분감을 주기 위해서. 이게 올리브영에서 파는 건데 캡처하실 준비 하셔야 합니다. 전문가는 뭘 사용하는지. 토너 패드. 이거는 토너 패드야? 네, 토너 패드예요. 그래서 집게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해서 보이시죠? 뚝뚝 떨어져. 여기도 볼따구에만 붙이면 돼? 이런 데는 안 붙여도 돼? 안 붙여도 돼요. 왜냐면 이거 자체가 워낙 토너가 충분히 들어가 있어가지고 나중에 하고 이걸로 한번 닦아내는 거예요. 아니 그런데 뭔 이름이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? 더마토리 하이포 알레제닉 시카레스큐 거즈 패드. 한국산인데 이따구 이름을 지었네요. 그래서 저는 이 토너를 패드를 이렇게 해놓고 한번 닦아내요. 선생님 보면 이게 지금 꺼끌꺼끌하거든요. 여기가 한쪽 꺼끌하고 한쪽은 부드럽고 그래서 이게 필링도 돼요. 왜 예전에 제가 베이스 중요하다고 얘기했을 때도 다 흡수시키고 하라 했잖아요. 똑같아요. 무조건 다 흡수를 시켜주시고 하셔야 돼. 그리고 너무 무거운 에센스 바르는 것보다 메이크업 했을 때는 가벼운 걸로 발라줘야지 화장도 잘 먹고 오래 가요. 가볍다는 거는 어떻게 쳐져? 왜? 너무 고농축돼 있는 거 있잖아요. 로션이, 크림이나 이런 거를. 크림 스타일. 그런 거를 피해주시는 게 좋아요. 메이크업을 할 때는. 스킨 바르고, 그 다음에 뭐 에센스, 그냥 로션 바르고, 그 다음에 선크림. 그리고 베이스가 조금 오래 가게 하려면 톤업 베이스 쓰시는 게 좋거든요. 톤을 업 시켜가지고 베이스를 조금 오래 유지될 수 있게 해주는 게 좋아요. 저는 톤업 메이크업 베이스를 이거 이지아 톤업 베이스로 되게 유명해요. 이지아. 펜트하우스에 나온. 그 톤업 크림 내가 인터뷰 때마다 얘기하는 건데 얼굴을 굉장히 환하게 밝혀줘. 근데 이거 쓰니까 피부가 톤도 업이 되면서 이지아. 이지아. 톤업. 여기 이지아라고 써 있어? 안 써 있어요. 안 써 있어. 그럼 뭐라고 써 있어? 바네시. 나인위시. 아, 나인위시. 나 쓰는 거. 정말? 나인위시 쓰고 있어.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커버력이 있어야 돼가지고 맞아. 좀 커버력 있는 걸 썼거든요. 근데 저는 마스크 쓰고 나서는 이제 좀 촉촉한 걸로 바꿨어요. 그래서 겔랑 파운데이션이랑. 이 이름은 더 어려워. 겔랑 파리르드 루미에르 라이트 디프징 파운데이션. 제가 이거는 최근에 알게 된 브랜드인데 슈어베이스라고 파운데이션 이름이 슈어베이스예요. 이거 뭐 어디 거야? 어디 거야? 한국 거? 이것도 국내 브랜드. 근데 가격이 괜찮아요. 여기서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. 이번 영상, 광고성 영상은 절대 아니고요.
오늘 영상은 청담동 최고의 아티스트 임원정님이 직접 메이크업을 하면서 사용하는 화장품을 여러분들께 소개하는 것입니다. 구매 방법은 오시아씨가 직접 쿠팡을 검색하면서 찾아낸 것이기 때문에 이것보다 좀 더 저렴한 것도 있을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. 근데 자기는 이 슈어베이스를 그냥 한 가지로 써? 아니면 두 가지 섞어서 써? 저는 그래서 이거를 두 개 섞은 거예요. 아, 얘가 밝은 거고 얘가 살짝 노란기 도는 거여가지고 섞은 거예요, 일부러. 섞어서 쓰는 게 아무래도 색깔 조합도 훨씬 더 잘 되고 오래 가고 그래요. 그래서 저는 요즘 메이크업 할 때 베이스 바탕을 되게 얇게 하거든요. 얇게 하기 위해서 저는 브러쉬를 사용해요. 나도 브러쉬 사용. 브러쉬로 하면 좀 더 피부 표현이 얇게 돼요. 얇고 밀착도 확 되고. 근데 초보자분들은 브러쉬 사용하기 좀 어려울 거예요. 결 자국도 많이 나고 이게 힘 조절을 약하게 해야 돼요. 세게 하면 이게 결대로 이렇게 딱 나요. 그래가지고 이제 또 스펀지를 한 판 두드려야지 뭐. 맞아요. 그래서 그냥 이렇게 살짝 결 나도 그냥 어차피 스펀지로 한 번 더 두들겨야 되기 때문에. 근데 브러쉬 사용하고 스펀지로 두들기면 베이스가 조금 더 얇고 밀착이 딱 돼가지고 피부 표현이 좀 더 오래 가죠, 화장이. 그리고 마스크 썼을 때 화장하고 이렇게 벗잖아요. 그러면 자국이 나잖아요. 그래서 많은 분들이 수정 어떻게 해야 되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되게 많은데 그럴 때는 그냥 가지고 있는 쿠션 같은 거 있죠. 쿠션으로 그냥 바로 쿠션을 눌러서 두들기지 마시고 누른 다음에 손등에 최대한 많이 덜어준 다음에 두들겨 주시는 게 훨씬 수정이 편하거든요. 왜냐면 이렇게 자고 있는 상태에서 파운데이션을 더 많이 올려버리면 더 지저분해져요. 그리고 마스크 썼을 때는 그래도 파우더를 살짝 눌러주시는 게 좋아요. 안 누르면 얘가 금방 벗겨져요. 밀린다고 해야죠. 저는 이거 진짜 잘 쓰는 것 같아. 겟랑 구슬 파우더. 진짜 잘 쓰는 거. 전 진짜 잘 써요. 이게 살짝 고정시켜주는 역할도 하고 하이라이트 역할도 해줘가지고 저는 건조하신 분들은 파우더 안 하면 그냥 이걸로 한번 전체적으로 이렇게 눌러줘요. 제가 왜 눈썹은 나중에 그리라고 했었죠, 쌤? 아이라인 길이랑 맞춰야 돼요. 맞아요. 맞습니다. 맞습니다. 얼마나 길게 할지 모르면 눈썹 먼저 그리면 안 된다고. 그럼요, 그럼요. 그래서 마지막에 지붕을 완성시켜주는 거죠. 지붕은 너무 중요하죠. 솔직히 메이크업은 눈썹이 제일 중요하긴 해요. 피부 메이크업도 중요하긴 한데 눈썹이 사람이 얼굴 딱 봤을 때 눈썹 모양에 따라서 이미지가 확확 바뀌거든요. 근데 지금 우리 선생님 보면 근육이 살짝 다르잖아요. 그래서 많은 분들이 눈썹 그릴 때 제일 어려워 하는 게 눈썹 균형 맞추는 거. 그래서 우선은 눈썹 그릴 때 앞머리를 먼저 맞춰주시는 게 훨씬 그리기가 쉬워요. 앞머리. 앞머리, 이머리 아닙니다. 눈썹 앞머리입니다. 눈썹 앞머리입니다. 그래서 보통 눈썹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눈썹 마스카라고 그러고 그냥 한번 쓱 칠하면 되는데 눈썹 털이 많이 연하시고 눈썹을 그려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섀도우로 제가 아까 한 것처럼 섀도우로 한번 색칠을 해주시고 펜슬로 그려주시는 게 훨씬 더 섀도우. 저는 헤라 이거 듀오 섀도우거든요. 네, 제가 안에 부분을 제일 많이 썼어요. 이 가운데를 정말로. 그래서 이 컬러로 전체적으로 자연스럽게 그냥 색칠해주세요. 내 눈썹 가지고 있는 형태를. 색칠을 해준 다음에 눈썹 펜슬로 앞에는 조금 더 연한 컬러로 발라주시고 뒤쪽은 조금 더 진한 걸로. 그게 무슨 번호가 있어요? 번호가 있어요. 다 번호가 있고 이게 눈썹을 저는 왜 두 가지 컬러로 섞어서 쓰면 많은 분들이 진한 거를 먼저 선호하시거든요. 왜냐면 거기 백화점에서 이거를 추천을 해줘요. 진한 거를. 근데 눈썹 그릴 때는 기억해 주셔야 될 게 내 모발보다 한 톤에서 두 톤 정도 밝은 컬러를 사용해 주시는 게 좋아요. 왜냐면 초보자분들은
그리잖아요? 그럼 이 손, 힘 빼는 조절을 못 하세요. 근데 모든 메이크업은 중요한 게 뭐냐면, 강약 조절이 제일 중요해요. 그래서 눈썹도 약하게 그려야 되기 때문에, 밝은 컬러로 사용해주시는 걸 전 추천을 해드리죠. 번호도 알려주세요. 번호가, 이게 7번이랑 2번이에요. 슈에무라. 슈에무라. 근데 슈에무라 이제 철수한대요. 그리고 눈썹 그릴 때 보통 보면 이 조그만 거울을 들고 이렇게 그리세요. 그렇게 하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보고 큰 거울 보면서, 균형을 맞춰주면서 그리는 게 훨씬 더 예쁘게 그려져요. 그래서 앞머리는 밝은 컬러로 색칠해주고 뒤쪽은 어두운 컬러로 이용해서. 눈썹 그리기가 어렵더라고. 내가 해보니까. 감독님? 예전에 해보니까. 아, 맞아 맞아. 해보셨지? 눈썹이 얼마나 그리기 힘든데. 그 강약 조절이라는 걸 모르니까. 여러분들 혹시 이 영상 보셨습니까? 오시아 씨가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도전했던 영상인데요. 아직 안 보신 분 꼭 이거 보시길 권해드립니다. 하루의 스트레스를 확 날릴 수 있는, 박장대에서 포복절도 하는 영상입니다. 나를 망가뜨려. 나 그때 그거 영상 보고 선생님 표정 보고 너무 웃겨가지고. 아, 요즘에는 마스크 끼니까 정말 틴트예요. 틴트 발라요. 머지라는 브랜드거든요. 이거 진짜 안 지워져요. 정말 안 지워져요. 머지가? 한국 브랜드. 올리브영에 팔아요. 머즈? 머지. 머지? 자, 그리고 이제 마스크를 썼을 때 덜 묻어나오게 하려고 하면 이제 픽서를 뿌려야죠. 자, 픽서가. 있는데도 생각이 안 나서 못 뿌리고. 픽서를 뿌려주는 게 제일 큰 장점이에요. 맞아. 마무리예요, 이게. 마스크 썼을 때는 이거 필수네, 진짜. 필수. 이게 뭐라고? 픽서. 픽서. 그 화장을 고정시켜주는 거. 거야. 이걸 뿌리면 덜 묻어나와요. 우리가 오랫동안 마스크를 쓰고 다니면서 답답하긴 했지만, 마스크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. 얼굴 반을 가리고 댕기니까 자신감도 생겼었고요. 아무튼 여성 여러분, 특히 중년 분들, 마스크 벗기가 이제는 좀 두렵지 않습니까? 두려울 건 없어요. 오늘 배운 화장법으로 변장하고 다니면 되잖아요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좀 더 필요한 화장법과 변장을 위한 화장품 추천 2탄을 준비해 보겠습니다.